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대표로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이분입니다. 대치동 최 선생님, 최용석 선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멋있어졌죠? 뭐가 바뀌었죠? 왜 멋있어졌죠? 네, 이외를 조금 짧게 했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오랜만에 봐서 그렇지 않을까.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시장이 오늘은 조금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였고. 전반적으로 4월을 왜 이렇게 지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네, 오늘도 시장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게 4월 거래일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네. 중국 시장 조금 많이 밀려서 끝났고요. 국내 시장도 조금 위축되는 하루였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뉴스가 일부 있으면서 있었어요? 특히나 테크 섹터가 조금 많이 밀렸고 시장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해 본토 시장은 약 0.8% 정도 하락해서 3,446포인트로 끝났고요. 네. 심천 시장은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서 마이너스 0.3% 정도 끝났는데 오늘 조금 시장을 긴장시켰던 이슈가 홍콩의 항셍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좀 금닥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홍콩 시장에 부담을 줬던 뉴스가 오늘 장중 뉴스 나왔던 게 중국이 알리바바에 이어서 텐센트에도 반독점법 이슈로 약 100억 위안, 원화 기준으로 1조 7천억에 가까운 벌금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아무래도 반독점법 하에서 텐센트 같은 홍콩을 대표한 기업들도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더해서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의 금융당국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보통 핀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을 모두 다 불러들여서 예. 굉장히 강하게 반독점법 관련 이슈 관련해서 강한 질타를 하고 좀 최근에 반독점법 관련 이슈에서 금융당국에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핀테크 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듯한 좀 강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 홍콩을 대표할 만한 핀테크 기업들이 모두 다 좀 위축되는 그런 하루였는데 이번에 불려간 기업들이 뭐 텐센트, 징동파이낸스, 뭐 메이투안, 디디금융 같은 홍콩을 대표한다고 부르는 테크 섹터 기업들이 거의 다 불려갔다고 하고요.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실시하고 또 개선 방안과 개선 시안에서 명확하게 제출할 걸 좀 요구하면서 예.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좀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에 굉장히 좀 강한 압박을 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홍콩 시장 많이 분위기가 좀 흐려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텐센트, 징동파이낸스, 메이투안, 디엔핑, 디디금융 이런 곳은 어떤 서비스 하는데 왜 중국 당국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예. 금융당국에서 이제 원하는 건 아무래도 이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시장의 룰을 침해하지 않길 원하는 건데 핀테크 업체들이 좀 가파른 성장을 위해서 영역을 좀 넓혀가는 과정에서 조금 뭐랄까요 기존의 규제의 틀을 약간 벗어나서 혁신을 일으키는 부분에서 대해서 조금 엄격해 보는 것 같고 사실 이 금융 혁신이란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틀과 제도의 경계사를 약간 넘나들 수 있는 얘기긴 하거든요. 새로운 예. 형태의 비즈니스다 예.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율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뭐라 그러는지는 그냥 뒤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가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뭐 잘못을 했다 이거보다는 예. 업계의 관행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의 어떤 액션에 대해 지적한 게 아니라 업계 전체를 불러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니까 이건 사실은 조금 네 업계 전체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적했던 좀 조심하세요 그도 아니라 과징금도 물리고 그러는 걸로 보면 뭔가 당국이 야 이거는 하지 말라는데? 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면서 과징금 얻어맞는 거 보면 그게 그 비즈니스의 뭔가 코어를 건드리는 당국의 요구인 것 같기도 해요. 추측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야, 요거는 만만치 않은 이슈겠구나. 또는 뭐 이렇게 그냥 군기 잡다 넘어가겠구나를 이제 향후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가끔씩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신경 쓰이게 하는데 잊혀질 만하면 또 나오고 이러네요. 맞습니다. 최근 테크 기업들이 사실 정부 당국과 약간의 갈등 구조가 계속 형성되고 있는 게 네. 중국 내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혁신 기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제도의 틀 내에서 규정을 지키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영역은 조금 애매모호한 영역은 조금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많이 타이트해진 분위기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라거나 약간 규제가 좀 느슨하다고 여길 만한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해지는 그런 그렇게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추측컨대는 여기선 뭐 주로 이제 결제 서비스 하는 거야 통장에서 빼서 상인한테 주고 이러는 거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닐 거고 아마 이제 개인 대출 P2P 대출 뭐 이런 거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금 조달해서 대출해주고 할 때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제를 받는데 아마 이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해놓고 그냥 하나 뭐 싶기도 하고 아무튼 신경이 좀 쓰이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크 관련 주식들이 주도적으로 떨어졌고 맞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뉴스는 어떤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더해서 중국 시장 뉴스 몇 가지 업데이트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이 4월 29일부터 5월 초, 5월 6일까지 5월 노동절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예약 여객수를 집계해봤더니 코로나 영향력 이전이 2019년보다 오히려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8일간의 예약 여객수가 1억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거의 101% 소폭 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 또 소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나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내 여행이겠죠 주로? 맞습니다. 네. 네, 해외여행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부분은 중국 내에서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절 관련 연휴로 다음 주 월화수도 중국 시장도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최근에 배당 성향이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조금 중요한 뉴스였는데 2020년 연간으로 보니까 중국 시장의 현금 배당 총액이 약 1.4조 위안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약 240조 원 정도의 배당이 나왔다고 하고 예, 예.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4배 정도 증가한 거고 전년 대비해서도 거의 9% 이상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충분히 하고 성숙기업이 많이 나타나면서 현금 배당을 많이 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주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미국이 가장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내에서도 이제는 3%대, 4%대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액 만만치 않네요. 맞습니다. 연간 배당액이 200조 원 이상이니까 굉장히 거대한 캐시플로우가 예.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고 조금 민감하게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의 베이징에서 베이징 시내에 있는 그 암호화폐 채굴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아직 언론사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베이징 내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규제 관련 이슈가 조금 민감하게 나오는 부분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고 공식적인 당국 입장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중국 당국 입장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듯한 뉴스가 조금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조금 나올 만한 그런 뉴스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채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했다? 맞습니다. 자, 중국에선 또 어떤 뉴스 있었습니까? 뉴스들이 꽤 있네요. 신경 쓸 만한 게. 네. 네. 우선 아까 전 테크 섹터도 그렇고 그 외 이슈들도 최근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상위 지수 역시도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강한 반등이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예.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전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중국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고 그리고 정부 당국의 규제 관련된 이슈도 영향이 너무 큰 데다가 회계 부정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리스크 요인을 생각하면 중국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 때문에 접근하기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꼭 투자해야 될 이유를 단 하나만 꼽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 시장, 결국 내수 시장 때문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영역이 중국의 내수를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해본 내용도 중국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했고 예. 뭐 최근에 가장 그 소비 섹터 내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게 중국의 가정 관련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가 조금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할 만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전? 네. 테레비, 냉장고, 선풍기, 밥솥. 맞습니다. 뭐 에어컨, 뭐 냉장고 모두 다 포함한. 내수 좋아지면 이런 거 많이 팔리겠네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가 급격히 올라오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회복 초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작은 단위의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뭐 여행이 됐던 쇼핑이 됐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 예. 코로나에서 약간 더 멀어지면서 조금 큰 단위의 의사결정 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의 소비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 1분기 동안 100세 가전에 대한 소비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의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가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에어컨, 냉장고, 네. 세탁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가전 영역에서 소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 만한 것들이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 오늘자로 KB에서도 그 강효주 연구님이 좋은 자료를 발간해 주셨고 네. NH투자증권에서 오늘자로 조철근 연구원님께서 새롭게 레포트를 내주셨는데 이제 중국의 가전시장을 봤더니 최근에 가전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가전의 소비 회복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전기업들이 주가는 오히려 조금 부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왜 그런지를 체크해 봤더니 두 가지 우려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가전이 생산할 때 아무래도 철강 이런 원재료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매출은 나오더라도 마진이 조금 얇아지는 네, 마진이 줄어드는 예.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보통 우리가 MCU라고 해서 작은 컨트롤러가 있는데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부품에 대한 쇼티지 이슈도 요즘 시장에 부담을 조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로 연초 대비해서 가격은 조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의 영역일 수 있다는 정도의 또 관점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내렸는데 이게 기회 요인일 수 있다.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보면 왜요? 네. 어떤 점에서? 우선 보통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좋은 가격에 거래되는 건 보통 가격을 낮게 만든 악재나 시장의 불안 같은 것들이 반영될 때 좋은 가격에 거래되게 되는데 지금 이 가전 기업들이야말로 매출에 대한 성장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시장 우려가 반영되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영역의 좋은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가전 산업의 좀 트렌드가 과거보다는 프리미엄급 제품의 라인업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판매된 단가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예.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뭐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원재료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 판매 가격으로 이전해서 그 부분 마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가격 인상 부분도 2분기부터는 조금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서 프리미엄권 라인이 높아지면 이익은 조금 더 확보하게 될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더해서 가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매크로 지표가 결국은 주택이 새롭게 많이 팔려야지 그 가전을 주택에 채워넣게 되는 그럼요. 건데 비싼 것도 갖다 놓고 맞습니다. 예. 중국의 최근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뭐 최근 부동산의 가격 관련해서는 시장의 정책이 굉장히 좀 긴축적인데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 주택의 거래량 자체는 단위 면적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거의 70% 성장해서 아주 가파르게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전업체 입장에서는 Q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예. 프리미엄급 라인과 제품 가격이 인상하면서 Q와 P가 같이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마진과 매출액이 조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변화에 비해서는 또 가격도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그리 좋지는 않지만 꽤 기회인 것 같다. 맞습니다. 중국의 가전산업. 네. 알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중국의 가전산업이면? 중국의 가전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영역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보통 전자제품 대표하는 TV 같은 제품을 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뭐 주방을 메인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백색 가전이라고 부르는 에어컨, 예. 냉장고, 세탁기가 주축이 되는 백색 가전 대표기업 메이디 그룹에 관심이 조금 갔던 하루고요. 메이디. 네. 예. 이 보통 메이디 그룹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제품은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가 에어컨 제품이고요. 에어컨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뭐 보통 우리가 소비 가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것들 그리고 기타 가전들 예.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조금 재미있는 게 이 메이디 그룹이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 기업인데 2017년도에 그 독일을 대표하는 쿠카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쿠카라는 기업이 일본의 환학과 함께 그 공장용 생산용 로봇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 입장에선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인데 그걸 메이디 그룹에 빼앗기는 형태가 되면서 그 당시에 독일과 중국에 갈등이 났을 정도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예. 이 메이디라는 기업은 그 자동 생산화 로봇 기업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의 10% 정도는 공장 자동화 설비를 세팅하는 쪽으로도 매출이 예. 나오고 있어서 예. 그쪽도 굉장히 좀 중요한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메이디는 메이디 그룹이 회사 이름인가요? 메이디? 네, 메이디? 맞습니다. 메이디 예. 그룹이라고 상장되어 있고요. 이게 가전기업인데도 우리가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순이익 성장률이 35% 정도 됐던 기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가전인데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성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이라서 배당 성향이 거의 50% 가까이 돼서 배당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7% 정도 배당도 꽤 많이 주는 실적도 안정적인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기업이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반영한 포워드 PR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장률 계산하면 성장성 생각하면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맞습니다. 네. 모르지만 뭐 최근 3년간 역사적 가격을 보더라도 PR 기준으로는 평균치 약간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예. 성장률에 비해서는 사실 멀티플이 그렇게 높게 거래된 기업은 아니라서 만약에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예. 예정된 대로 2분기에 가격 상승이 반영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저평가되는 건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 중국의 술 회사들은 잘 오르잖아요. 거기도 소비재 기업들이고 그렇긴 한데 경쟁의 문제인가? 1분기에 보면. 이제 예. 메이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주 원인이 결국 매출 원가의 상승이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이제 메이디 같은 가전기업을 때 저희가 스토리 봤을 때 조금 매력적인 부분은 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가전 비즈니스를 보면 과거의 가전 비즈니스 초기에는 꼭 필요한 기능만 넣고 조금 실속형 제품에 많이 팔렸었거든요. 근데 소비가 많이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조금 필수적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고 좀 더 디자인이 예쁜 프리미엄급 네. 제품이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했었는데 이제 메이디도 이제 막 기능적인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단계에서 조금 프리미엄급 라인으로 제품이 약간 더 다양화되고 조금 예. 더 고급화되고 좀 고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는 사실 매출액의 성장도 그렇고 뭐 가격의 성장도 그렇고 조금 성장폭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예.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LG 그룹, LG 전자 비슷하네요. 네, 정확히 그렇죠? LG 전자 네. 딱 맞물려 있는 기업이고. 네, LG 전자의 뭐 몇 년 전인지는 이제 추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보통 LG전자를 굉장히 조금 좋게 보는 분들도 LG전자의 라이벌로서 이 예. 메이디 그룹을 많이 좀 경계할 정도로 맞죠. 네, 완전히 시장이 좀 겹쳐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의 그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니까 LG전자도 수출 많이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또 중국이니까 스케일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똑같은 술 회사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하이트 맥주하고 중국의 술 회사 비교해 보면 또 전혀 주가는 퍼포먼스 다르니까요. 재밌네요. 그래서 가전 섹터 한번 잘 들여다보자 는 얘기까지 들어봤고 유럽 미국 한번 쭉 돌아볼까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네, 오늘 아시아 시장이 조금 안 좋게 끝나서 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도 우려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고 유럽 시장 오늘 소폭 밀려서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스탁스 기준 한 0.2% 정도 소폭 밀려서 거래되고 있고 예. 그래서 다행히 독일 닥스 지수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거래되다가 지금 반등해서 0.4% 정도
플러스로 거래되고 있고요. 유럽시장 전반적으로 은봉이 쪽은 길게 시작해서 반등 소폭 성공하면서 그래도 거의 플러스 일부 국가들 전환 모습 나와서 크게 많이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미국 시장도 아까 전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키웠었는데 지금은 또 소폭 반등해서 나스닥 쪽이에요? 기준 예. 네, 마이너스 0.7% 정도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는 한 0.5, 나스닥은 한 0.7 정도 선물은 내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선물은 조금 밀려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 미국은 어떤 게 이슈인지 일단 한번 뭐 장우석 본부장님 오시면 한번 들어보죠. 네. 최근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도 4월의 시장이 워낙 좋았던 시장이다 보니까 5월의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그게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좀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 예. 5월의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 기준은 사실 4월이 오히려 선반영이 어느 정도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5월 시장을 맞이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아시아 시장이 부담 오히려 덜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공매도 재개 관련 노이즈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과거의 패턴은 보면 공매도 재개되고 약간 2주 정도가 지나면 오히려 상승한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심지어 위축돼 있고 변동성은 좀 커지겠지만 1, 2주 지나면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더 불안하다고 보시는 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조정 구간 없이 올라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지금 보여주는 주가 움직임의 배경인 것 같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중국의 가전산업에 관한 얘기로 그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네. 아마도 그 최근에 투자자분들께서 중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아이디어를 하나만 공유를 드리자면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 아이디어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1990년대 초반에 투자자들은 의외로 생각하겠지만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굉장히 일찍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만났다고요? 네, 아주 예전부터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빌 게이츠 젊을 때부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혹은 인터넷 기업을 대표하는 시기라고 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전후가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한 구간이었는데 예. 그런 이벤트가 있기 한 10년 정도 전 1990년대 초에 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빌 게이츠의 어머니가 주선한 사기 모임에 워렌 버핏이 참석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빌 게이츠 어머니가 빌 게이츠에게 워렌 버핏이랑 투자자가 있는데 굉장히 현명한 분이니까 한번 만나봐 이렇게 주선을 한 거죠. 엄마가 소개해줬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빌 게이츠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흥미롭지 않은 만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바쁘니까 그냥 헬기 타고 가서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그렇게 헬기를 타고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는 대학 졸업하고 꽤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가 처음 나왔던 게 198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예. 이미 90년대 초반일 때 빌 게이츠 사업으로서 지위는 확보했을 그렇죠. 때고요. 네, 뭔가 그 아무나 안 만나던 시절. 맞습니다. 네. 컴퓨터 산업을 대표한 천재 뭐 창업자 이런 이미지였는데 굉장히 이제 영하고 핫한 인물이 워렌 버핏을 만나러 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워렌 버핏과 대화하면서 워렌 버핏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서 헬기 돌려보내고 밤새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이제 그 당시에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중요한데 이제 그때 빌 게이츠가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창업자인데 나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우회사에 투자하세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 워렌 버핏의 대답이 그럼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면 사람들이 뭐 기존에 먹던 캔디나 껌 같은 것도 소비하지 않게 되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방문했다는 거죠. 슬쩍 놀린 거네요.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긴 해도 사람들이 껌이나 캔디 그대로 먹을 것 같은데라고 대답했을 때 이제 워렌 버핏의 대답이 아 그러면 빌 게이츠 씨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세상이 바뀌어도 살아남을 기업들이 집중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에피소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기업을 볼 때 양분해서 보면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이냐 네.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영원히 살아남을 만한 기업이냐 이렇게 양분화해서 많이 보거든요. 둘 다 좋은 기업인데 맞습니다.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최 선생님은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 아니면
어느 시기에는 어느 쪽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게 그게 있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업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찾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될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은 중국에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바꿀 혁신을 주도한 기업들은 미래에 관한 영역이고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만한 기업들은 결국은 역사를 통해 반복된 기업들인 거고,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길을 따라오고 있는 일부 국가들 혹은 일부 기업들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야말로 우리가 위대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도 꼭 살아남을 기업, 뭐 구체적으로는 백주 같은 기업들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술은 소비할 거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먹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건강 관리하면 술을 조금 덜 먹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가전 같은 영역도 세상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소비의 패턴, 뭐 가전 이런 것들은 소비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우리가 필수적인 가전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급 가전으로 넘어간 것처럼 중국 역시도 소비 구조가 조금 고급화되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기회가 조금 관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세상을 바꿀 기업과 세상이 바뀌어도 계속 훌륭할 기업 중에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중국 스타일에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할 때는 반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이 이제 좀 껴있는 시장이죠, 사실. 네, 한국이 조금 껴있는 시장이죠. 그렇죠. 네. 참 모호하네요,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과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역시도 어떤 소비자를 만나서 이윤을 창출해내야 되는 건데, 예. 그 소비자들이 너무나 거대하게 미국과 중국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걸 투자기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투자기를 찾아내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기업,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투자기를 발견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중국에서 넘버원 기업이 지금 술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끼리 먹어서가 아니라 마시기도 하겠으나 대개는 이제 뭔가 그 선물용 내지는 뭐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뇌물용 이렇게 이제 사용되고 있다 보니 이제 그게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는 건데, 그 관행이 미래에도 더 강해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회사 주가는 좋지 않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전체 이제 지수도 별로 안 좋겠죠. 그게 1등이라고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 다만 그 기업을 두 분류로 나눠서 고민해 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네요. 왜 세상을 바꾸는 기업은 미국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그냥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을 바꾼다는 걸 국내에서 두 글자로 표현할 때 혁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네. 그 혁신이라는 건 결국 그 DNA라고 할까? 창업자 역량 혹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인재들의 역량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이란 국가 자체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혹은 그 유산 자체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누적되어 있는 뭐랄까요, 혁신의 DNA란 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똑똑한 기업이 나타나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상상력, 창의력이 직결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그 폭발성 그리고 단기간 내에 혁신적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직결돼서 기업의 활동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 네. 그건 사실 정말 종합적인 문제긴 하죠. 그 뭘까 싶어. 그런 거 있으면 얼른 좀 찾아서 배우면 좋은데, 또 미국의 이상한 면들 들여다보면 참 엉망진창인 나라잖아요. 가끔씩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런 나라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이 주로 나오는 걸 보면 조금 뭘까 하는 생각. 저들의 뭐가 저걸 저렇게 만들까. 뭔가 떠올리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관적인 조각이긴 한데 이제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분이 쓴 그 통섭과 투자라는 책에 보면, 통섭과 투자? 네. 네. 어떠한 뭔가 혁신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혁신을 구성할 수 있는 퍼즐 조각들이 다양할수록 더 거대한 혁신이 창출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역사 자체가 워낙 짧았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만들어낸 것 같고, 그 수많은 퍼즐 조각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나오는 아웃퍼폼이 굉장히 좀 폭발적이지 않았을까. 다양성. 네. 다양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단일 민족보다는 조금 그렇게 완전히 다민족 국가들이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게요. 채팅창에서는 돈이 미국에 쫙 몰리니까 혁신기업은 돈 많이 쓰는 기업이다 초기엔. 아마 이 자본력이 그런 걸 만드는 것 같다는 추측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것도 이런 네, 일리 있는 말로 일리 있는 있네요. 네. 말씀하신 이 다양성 이 문제도 그래 이렇게 잘 섞여서 그래도 한 나라를 유지하면서 큰 문제 안 일으키는 나라가 드물죠 사실은. 그렇죠. 미국 아니었으면 벌써 몇 조각으로 쪼개질 만한 나라인데 생각해 보면. 네.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 가끔씩 올려주세요. 요즘 이 프로가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활용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요거 하나. 왜 미국에서만 혁신이 일어나나? 두 가지. 이 프로의 요즘 고민. 빅퀘스천이네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게요. 예. 자,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매니저님, 대치통수 선생님의 4월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네, 5월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